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수원이에요. 지금 시각 2022년 11월 20일 22시 16분인데 네, 23시부터 드디어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개막식이 시작돼요. 이제 공식 개막전은 이제 내일 1시부터 시작인데 2시간 동안 개막식 한다는 거야. 지상파 방송은 2시간을 하나 봐요. 개막전 전에. 그래서 개막식 중계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한번 사심 역사 이야기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어차피 왜냐면 이제 조별리그 하는 동안에는 조별리그 3차전 끝날 때까지는 중간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컨텐츠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토너먼트 기간에는 이제 휴식이 있으니까 그땐 중간중간에 컨텐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준비한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처음으로 겨울에 개최하는 월드컵이란 말이지. 그래서 왜 도대체 카타르가 어떤 나라길래 월드컵을 겨울에 하냐. 그래서 준비했어요.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중동의 부자 나라 카타르의 역사. 카타르 역사 뭐 그렇게 뭐 길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준비를 했어요. 카타르 철자에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물론 이제 카타르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지만 자연 지리적 위치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데 요 그 끄트머리로 살짝 좀 삐져나온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고 그 중동 흔히 이제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중동이라고 하는데 중동에서 네 번째로 조그만 나라예요. 면적이 11,581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돼요. 이 나라 전체 면적 넓이가요 대한민국의 수도권 면적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면적 얘기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죠. 물론 이제 그 인천의 그 바다 넓이까지 다 합한 게 수도권이긴 한데 그 나라 전체 면적이 대한민국 수도권의 그 육지 면적보다도 좁아요. 그 정도로 좁은 나라야. 그리고 이제 수도는 그 이 중에서도 요 동쪽에 있는 도하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두 번 한 도시고 카타르에 사는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279만 524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주 인구가 279만 명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카타르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32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그 돈 벌라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출산율이 그래도 1.8명, 1.9명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보다 출산율 높아요. 이제 한반도와의 외교 관계는 이제 대한민국과는 1974년 4월 18일에 수교를 했고요. 박정희 정부 때죠. 그 유신 정부 때. 그리고 북한과는 1993년 1월 11일에 수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 관계이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그냥 여권만 갖고 가면 돼. 그리고 이제 그 주한대사관이 이제 장문로라는 도로에 있어요. 그 장문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용산구청 있죠? 그 이태원 옆에 그 용산구청이 그 녹사평대로 앞에 그 큰 길에 있잖아요. 반포대교랑 녹사평역 사이에 이제 그 크라운호텔 옆으로 그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 동쪽으로 내려가는 그 장문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보광동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대사관 골목이 하나 있고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북쪽에 그 대사관 언덕 있죠? 뭐 대사관 그렇게 막 많이 몰려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카타르 길 건너편에 이란의 대사관이 있더라. 뭐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닌데.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이 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여행을 권장하는 동네는 아니에요.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르의 공용 언어는 아랍어고요.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 쓰고 있어요. 이제 카타르의 왕을 아미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아미르가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알사니는 그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타밈 빈 하마드겠지? 뭐 그렇게 있나? 내가 아랍어 쪽은 뭐 배운 적이 없으니.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랍권의 국교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국교라서 이슬람 수니파를 믿는 사람이 79%예요.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 등의 여러 종파를 포함한 그리스도교가 7% 정도 있고요. 그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힌두교 신자도 14%나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만 인근의 나라들의 특징이 있죠. 석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천연가스도 많아요. 산유국.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우리나라 왔다 가는데 엄청났잖아. 그리고 이제 카타르의 1인당 GDP는요, 9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그래서 IMF 기준으로 세계 1위에서 3위까지야. 그러니까 그 엄청 부자 나라예요. 물론 그 여러분들 그 뭐냐, 두바이 유명하지만 그 두바이라든지 도하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그 여러분들 그 경유, 그 갈아타서 가는 그 항공편으로는 뭐 두바이나 도하나 이런 데막 거쳐 가잖아요. 뭐 그만큼 부자 동네고. 그리고 이 GDP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이 주변의 중동 나라들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이 부자들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유치했겠지. 자, 그럼 이제 카타르가 대충 역사가 어느 정도 흘렀는지 그냥 좀뭐 교과서에서도 뭐 딱히 뭐 카타르 역사만 얘기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조그만 반도, 또 조그만 반도에 있는 그 반도의 반도의 나라여서 뭐 대부분 아라비아 반도의 역사를 흘러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만 년 전이면 보통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때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기는 한데 문명이 형성되진 않아요. 문명은 저기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지. 그랬는데 기원전 시대에 이미 사막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진짜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던 그 길목에 있던 곳이다 보니까 무역상들하고 유목민들밖에 안 사는 거야. 그냥 거쳐가는 사람들만 사는 거야. 그러다 이제 기원전 6세기쯤에 그 일부 아랍인들이 이제 이곳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카드 제국이라든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엄청나게 크게 지배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그 한때 이집트도 위협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접 영향권이다 보니까 이쪽이랑 왕래를 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만이라는 이 교역로를 따라서 인도랑도 교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쪽으로 거쳐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지중해까지는 살짝 육로 조금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리아에 가서는 배를 타.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지중해권까지 교역을 할수 있었어요. 물론 수에즈 운하는 요 페르시아만 쪽은 아니에요. 홍해 쪽이지. 그래서 그럼 나라 이름은 카타르는 어디서 유래를 했냐? 서기 2세기 아랍 세계에서 이 카타르 반도 쪽을, 이렇게 정확히 반도 이름이 카타르 반도인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어요. 이 지역을
카타라라고 표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나라 이름은 카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이 기원전 3세기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가요,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고 사산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슬람 시대를 한참 지나가다가 사파비 왕조, 카자르 왕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지금의 이란이 된 건데, 아케메네스 왕조가 알렉산드로스한테 정복을 당해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그 알렉산드로스가 건설했던 이 마케도니아의 제국이 분열이 돼요. 그 분열되고 나서 옛날 이제 페르시아 자리에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세워져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한때 이 카타르 쪽을 지배를 하기는 해요. 그 페르시아만 일대를 쫙 지배를 하다가 이제 파르티아 제국이 그대로 페르시아 사산왕조한테 망해요. 페르시아가 부활을 하면서 페르시아 사산왕조가 이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카타르 역시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런데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뭐가 있죠? 이슬람이 창시가 되죠. 무함마드가 이슬람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사산왕조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무함마드가 그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도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도 정복을 해요. 이때 네 사산왕조가 이제 망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슬람 시대 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죠. 동쪽으로는 중국 당나라랑도 교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뭐 동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게르만족의 여러 나라들, 이런 거 나라들이랑 전쟁 관계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이 딱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교육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만이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두 강을 따라서 최대한 들어가면 거기서 지중해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역이 엄청나게 유리해요. 또그 카타르가 요 삐져나온 동네에 있으니까 어쨌든 배는 이 카타르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무역이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리고 이 카타르에서 특산품이 진주가 있었대요. 이 진주를 캐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출을 해. 떼돈을 버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신대륙 개척에 나섰던 나라들이 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근데 이제 그 포르투갈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쪽에 그 케이프타운 쪽에 희망봉이라고 있잖아요. 그 고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원래는 폭풍의 곳 이렇게 불렀다가 희망봉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희망봉 찍고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을 하죠, 바스코 다가마가. 그래서 1480년대에 포르투갈이 인도양 일대에 진출하게 돼요. 그 같은 시기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카리브해 연안을 계속 탐험을 했지. 자, 그래서 인도양 일대 해상을 진출을 하고요. 포르투갈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랑 대립을 해요. 이 투르크 쪽의 전신은 돌궐이죠. 이 돌궐이 당나라한테 제압당한 이후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투르크족이 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셀주크 투르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시대를 거쳐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돼서 해체가 되잖아요. 지금의 튀르키예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랑 대립을 해가지고 그
초반에는 이 페르시아만 쪽을 포르투갈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이 카타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본국이랑 너무 머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철수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그 오스만 제국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 홍해 쪽이랑 페르시아만 쪽은 지배를 하거든요. 이쪽을 좀 지배를 하다가 1650년대에 잠깐 영토를 점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와하브 운동이 일어나요. 이 시대에 비슷할 때쯤에 그 반도 동부에서 유목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스만 제국도 이 카타르에서 손을 떼요. 그리고 이제 170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의 이제 카타르 왕족인 알사니 가문이 정착을 해요. 그래서 패권을 장악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나라가 쿠웨이트가 있잖아. 쿠웨이트가 바레인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여기가 바레인의 바로 옆에 카타르잖아. 그래서 쿠웨이트의 알 칼리파 가문이 내부 분열을 해요. 그래서 쿠웨이트랑 바레인이 여기서 또 갈라져.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그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뭐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 오만. 굉장히 나라가 많아요. 그냥 그들 중에 하나야. 해서 그들 중에 하나고 약간 그거지. 그래서 약간 요 조그만 영토에서 계속 나라가 갈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원래 이 알사니 가문이 알칼리파 가문이랑 대립을 해요. 근데 알칼리파 가문은 진짜 얘는 막장 가문인가 봐. 그 가문 안에서 내부 분열을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 사실 그거는 뭐 중국에서도 가문끼리 또 나라가 갈라진 경우도 있고, 사실 그 로마도요,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그 원래 같은 형제가 갈라진 거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대영제국이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지, 대영제국. 영국이 1868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와하브 운동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와하브 왕국이 세워졌지만 이게 영국의 보호국이 됐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가 영국의 간섭에 들어가고요. 그 바레인에요, 대영제국의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타르도 이 바레인 총독부를 통해서 영국이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카타르랑 바레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도 썩 좋진 않아. 그리고 이제 영국에 대해서 잠시의 저항이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던 곡물을 영국에 보내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브 왕국에 곡물을 보내다가 이게 이제 와하브 왕국이 영국의 보호국이 되니까 그 곡물을 영국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 계속 여기 영향을 뻗치니까 이거를 견제하자 하면서, 사실 이 견제를 생각한 거는 지금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그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도 탄지마흐트라고 개혁 정치를 해보기도 하고 좀 이리저리 시도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몸부림을 치던 오스만 제국이랑 동맹을 맺어요. 근데 문제는 오스만 제국이 이때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오스만 제국은 1800년대에 얼마나 무너졌냐면요, 러시아 제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그 대립하고 있는 크름반도를 침입을 해요. 그 유명한 크름 전쟁 있죠? 이때 이 크름 전쟁 때 터키가 그 오스만 투르크가
혼자서 못 나가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이 전쟁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의 도움으로 여기를 지켜냈어요. 세바스토폴이라는 러시아의 요새를 뺏었죠. 그래서 러시아를 이때는 격퇴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자체적으로 전쟁을 못 이기잖아. 영국이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니까 오스만 제국도 그 개혁을 해본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또 일어나요. 이때는 영국이랑 프랑스가 안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 크림반도는 이때 러시아한테 넘어가.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카타르도 갈수록 그 약해지는 오스만 제국이랑 동맹을 맺은 게 잘못된 선택이긴 한 거예요. 결국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동안 카타르는 영국의 보호국이 돼 버려요. 이 아라비아 반도 쪽이 그냥 통째로 영국한테 넘어간 거야.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때그 독일 제국이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었다가 이세 동맹국이 패전을 하죠. 이 패전국이 돼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돼요.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가 된 거야.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1935년에 요 근처에서 석유를 팠네. 그래서 석유 채굴하는 회사들이, 시추하는 회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산유국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돈을 떼돈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이제 영국이 1971년 9월 3일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들의 독립을 승인을 해요. 그래서 그왜이 아라비아 반도가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말고 왜뭐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뭐 이런 나라는 왜 따로 있냐 하는 이유가 대영제국의 총독부가 이쪽을 따로 통치를 한 거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요 나라들이랑 그 별개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만 사국이. 그래서 이때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원래 하나로 묶여서 통치를 받다가 이때 다 찢어져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UAE 그런 나라도 왜 생겼는지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런 연유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주변 나라들이랑 통합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맞추지를 못해서 각자 독립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 쬐깐한 영토에 각자 다른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카타르 왕이 이크 아마드 빈 알리 알산이었어.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1972년, 1995년 두 차례의 정치적인 쿠데타가 있었던 정도까지는 알려졌어요. 여기 이상 더 들어가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2006년엔 도하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했었고 그때 우리나라 야구 동메달 땄죠. 그리고 2022년 이제 잠시 후 FIFA 월드컵이 최초의 중동 월드컵이 개최를 하게 되죠. 개막식을 시작하게 되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카타르가 월드컵 본선을 한 번도 못 나가다가 이번에 월드컵 개최권을 따면서 본선 첫 출전, 개최국 자격으로 첫 출전을 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2030년엔 도하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한번또 땄대. 자, 근데 카타르는요, 진짜 이거 더위에 약하면요, 못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가 그 사막이라서 더운 것도 있지만요, 특히 카타르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더운 게그 뾰족 튀어나온 반도예요. 삼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한여름에 이 습구 온도 이슬점이 섭씨 30도에서 35도를 넘어가요. 사계절 내내 쪄 죽어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월드컵을 겨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인데 최고 기온이 막 40도 찍고 막 그런데 낮에 막 폭염 그리고 밤에도 열대야. 그래서 낮에 선수들이 도저히 훈련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런 카타르에 살면요, 물을 튼다? 태양열이 아주 그냥 장렬을 해가지고 그 수도관을 가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송수관 여기를 타고 오는 수돗물이 그냥 그 송수관 안에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요, 수도꼭지에서 끓인 물이 나온다. 아, 끓인 물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름으로 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대낮에 수돗물 틀면 완전히 화상 입고요. 그나마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쓰려면요, 진짜 심야나 새벽에 물을 틀어놓고 받아야 돼요. 근데 그나마 이거를 냉수로 처리를 해가지고 쓰는 집은 진짜 이거 부잣집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가요, 조금만 몸만 움직여도 진짜 덥거든요. 운동을 못해. 그래서 카타르가요, 비만 인구가 40%가 넘고요, 과체중 이상급의 그 체급을 자랑하는 비율은 성인 인구 기준 70%가 넘어요. 진짜 그냥 비만의 나라야. 근데 이게요, 이슬점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땀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신체 냉각 효율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조금 더우면요, 땀을 통해서 그 체온을 좀 조절을 하잖아요, 땀을 배출하면서. 근데 이슬점이 올라가 버리면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으로 식힐 수 있는 습구 온도가 35도인데 여름 낮 최고 기온이 40도예요. 그러니까 그 땀을 흘려도 이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아라비아 반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카타르는 삼면이 바다여가지고 습도까지 높아요. 그래서 밤에 섭씨 30도가 넘어가는데 습도가 무려 90%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여름에 좀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보다 훨씬 덥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같은 이 습하고 더운 느낌이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땀을 몸에서 땀은 진짜 쭉쭉쭉쭉 그냥 흘리는데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카타르예요. 그래서 진짜 일사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스포츠 선수들도 그 낮에 훈련을 못 해요. 막 밤에 훈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이 더워도 버틸 만한 이유가 그 습하지는 않아요. 초고온 직사광선으로 더운데 그나마 건조해서 이게 중동은 기온이 한 50도로 넘어가도 그늘에서 직사광선만 안 쬐면 그럭저럭 버틸 만은 하대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너무 타들어가니까 그냥 그 더운데 옷을 그냥 다 최대한 노출을 피해서 다 가려서 입어요. 근데 이제 카타르는요, 삼면이 바다야.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그 고온 다습한 여름에 한증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고온 다습한 한증막이 따로 없는 거야. 얼마나 더우면 2022 FIFA 월드컵, 보통 월드컵이 여름에 열리는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려요. 아, 물론 그 남미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었던 월드컵 같은 경우는 현지 계절 기준으로는 겨울이겠지만, 그래도 남미도 겨울에도 덥고 남아공도 겨울에도 더워요. 근데 남미랑 남아공은 이제 그 지구 기준으로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 계절 기준으로는 걔네는 계절이 반대니까 그때는 겨울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6월, 7월 시기니까 그냥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요, 지금 그 북반구에 있는 다수의 나라들이 겨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겨울에 월드컵을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인문지리학적인 요소들을 좀 보자면요. 자, 아라비아 반도는 국교가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국교이다 보니까 무슬림은요, 금요일에 주일을 지내요. 무슬림은 금요일에 주일을 지내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는 일요일에 주일을 지내요. 그래서 관공서의 휴일은 금요일, 토요일이라고 해요.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이었다가 이게 금요일, 토요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일반 기업은 금요일 하루만 쉬어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요, 주일을 빼면요, 공휴일이 8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 이슬람이 남녀 구분 굉장히 엄격한 거 알죠? 여자 사람들 그 히잡 두르고 다녀야 되잖아. 물론 아프가니스탄은 그 히잡 두르는 게 굉장히 심하고, 이란도 이슬람 시아파 쪽이다 보니까 그 극단적으로 여자 사람들 진짜 히잡 압박을 하죠. 오죽했으면 요즘 그 이란의 여성들 시위하잖아. 근데 보통 이슬람이 진짜 전통적으로 남녀 구분이 굉장히 엄격해요. 가톨릭은 남녀 이렇게까지 구분은 안 하거든요. 그 학교가요, 남녀공학이 없어요. 그 여학생들 모두 히잡 착용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슬람 세계니까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쿠란을 가르쳐요. 그리고 물론 대학에서 대부분의 수업은 아랍어로 진행을 하겠는데, 뭐 공대라든지 약대라든지 경영대라든지 약간 뭔가 국제적인 교류가 있을 만한 대학들의 전공 강의는 영어로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 카타르에 있는 대학에요, 이제 한국인 교강사들,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강사라든지 진출을 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태권도 지도자들 뭐 이런 분들도 다 진출을 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아랍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랍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랍어가 도입된 거는 2004년 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랍어를 하는 학교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베트남어보다도 별로 없어요. 진짜 제2외국어 중에서 진짜 제일 적게 가르치는 언어가 아랍어고, 러시아어는 요즘 모르겠다. 러시아가 요즘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냥 영어로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남녀 성비는요, 여자가 100명이다 치면요, 남자가 265명이에요. 진짜 남초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이 이 카타르로 많이 모여요. 남자 성비가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요즘 이 남자 성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좀 인권적인 논란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 카타르가 진짜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요, 수도 요금이랑 전기 요금이 공짜예요.
냉수 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러면 수도 요금이랑 전기 요금이 공짜인데 그럼 여기 가서 살만하냐? 아니요. 다른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그 경기장 입장료 이런 것도 엄청 비싸다면서요. 우리나라 환율로 뭐 커버가 안 된다면서. 그래서 또 나처럼 더위에 약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기는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지금의 이제 카타르 왕이죠. 이 사람이요,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예요. 이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인데요, 정작 이 파리 생제르맹 그 축구 클럽에요, 카타르 선수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카타르가요, 그 유럽 선수들이 또돈 벌려고 카타르 리그 가서 뛰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이제 2022년 FIFA 월드컵이 유치해서 이제 잠시 후에 개막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월드컵이 곧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도 축구 실력은 올려놔야 되니까 개최국의 자존심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1라운드는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되게 빡세게 칼 갈고 준비를 하고 있는 티가 좀 드러는 나요. 예전보다 실력이 많이 올라온 거 맞는데 2019년 AFC 아시안컵 우승할 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7경기에서 19득점 하는 동안 한 골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랑 준준결승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1대0으로 이기죠. 의외로 카타르가 골을 못 넣었던 경기가 딱이한 경기. 실제로 카타르가 이 대회 때 우승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경기가 준준결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랑 붙었을 때 경기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그 불의의 일격을 한대 맞아가지고 우리가 졌잖아. 그 벤투 감독의 첫 공식 대회였는데. 그래서 진짜 예전 시대에 비해서 실력은 많이 향상된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아시안컵 우승할 때만큼 엄청 잘하진 않다고 해요. 지금 요즘 근황을 보면. 네. 물론 그 AFC 이 아시아 축구 연맹 쪽은 그 월드컵 1차 예선이랑 2차 예선이 아시안컵의 1차 예선, 2차 예선은 겸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가 월드컵 본선 진출 자격은 따놓은 상태에서 이 월드컵 2차 예선 겸 아시안컵 2차 예선이다 보니까 2차 예선은 참가를 했어. 당연히 조 1위로 아시안컵 진출권은 따놓은 상태예요. 근데 진출권 땄는데 이번에 다음 아시안컵 카타르가 또 개최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경기장이 쌔삥이니까. 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막식 시작하는데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개막에 앞서서 한번 카타르의 역사를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내 기준에선 짤막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분량이 한 지금 거의 40분이 다 돼가는데 이거는 내가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지만 내가 이제 에이밍 아웃을 했잖아요. 좀 내가 성인의 ADHD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 말을 안할 때는 엄청나게 말을 못 붙이는데 뭔가 이제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요약을 잘 못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해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컨텐츠 마무리하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월드컵 개막식 보러 가도록 할게요.